자, 이 시간에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심하고 질문해야 돼. 네. 그래서 드디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됨으로써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마 가장 이 복음 중에서 그 유명한 비유를 대라. 그러면 뭐 대충 우리는 잃어버린 뭐 양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아주 정말 그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참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나타내준 뭐 모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렇게 반복해서 아 봐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읽어보고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그 뭐 잃어버린 양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이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첫 줄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세리, 죄인 이 사람들이 참 제일 사회에서 완전히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살고 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세리. 너희들은 이제 지옥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너희들이 세리로서 지금 감옥에는 안 가, 세리들은. 왜 안 가요?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금을 뜯어 가지고 갖다 바치니까. 그런데 그 본토 동족들은 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돼요. 정말 나쁜 사람들. 그래서 뭐 세금 가지고 협박도 하고, 너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세금 더 많이 매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손을 못 대요. 왜? 그 세리들은 누가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로마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짓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돈 뜯고, 뭐, 이 정말 나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자기들도 다 알아. 자기가 얼마나 나쁜지, 자기들이.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천국이라는 희망은 없다는 것도 다 알아. 왜? 자기들처럼 이렇게 나쁜 인간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라는 조건적 생각을 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교회를 가도
교인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우리는 당신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도 못 가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한 존재들이라고 자기들도 생각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렇게 보고 있는 본인들이야. 세리와 죄인.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리와 죄인들을 취급하고 있어? 그러니까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 예수님이 그때는 각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댕기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었어. 이제 율법을 전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가망이 있어 없어? 가망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떤 동네에 나타나면 세리와 죄인 모든 몇 명이 아니고 몇 명?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가 할 일을 나누고 다 예수님께 모여들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왜 그럴까? 모든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인들은 다 자기들은 이미 제쳐놨어. 너희들은 끝이야. 너희들은 지옥이야.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이 저 예수가 말하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도 가망이,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획기적인 얘기니까. 이때까지 들어오던 조건적 하나님과는 완전히 뭐예요? 상반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만, 착하게 살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요즘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멀찌감치 서서 듣지도 않고, 어떻게? 가까이 나온다. 가능하면 더 가까이 와서 듣고자 합니다. 얼마나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가까이 와서 듣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리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요? 죄인, 예수님.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을 받아들여. 그 당시에는 이런 세리나 죄인들은 그냥 고개 돌리고 말도 대화도 나누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 어서 오세요. 받아들이고 죄인을 영접하고, 심지어는, 강의가 끝나면 어떻게? 국수도 끓여서 같이 먹고, 음식도 같이 앉아서 먹고. 그거는 유대인들로서는 천만의 말씀이야. 누구든지 이런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되면 같은 동류가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 예수님은 음식도 같이 먹고.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하면서 흉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거를 틀어놓지는 않고 군지렁군지렁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 나은 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이제 한 마리를 어떻게 하면? 예, 잃으면이라는 이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양들은 막 거의 다가 흰 색깔이에요. 그렇죠. 흰 색깔인데, 이 영어권에서는 black shee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lack sheep. black sheep 뭐예요? 검은 양. 흑색 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흑색 양은 색깔이 검어서 흑색이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저놈은 다 같은 하얀색이야. 근데 흑색이라고 불러. 왜? 꼴통이. 말 안 들어. 양들은 우리 사랑이처럼 말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양들은 성격들이 다 그렇게 온순하고, 양들은 이 싸움도 할 줄 모르잖아요. 양들은, 주인, 그 목자만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목자가 일어서면 아무리 거기 맛있는 게 많아도 어떻게 해요? 금방 중단하고 목자가 어디를 갈라 그러냐? 왜? 양들이 겁이 많아. 양들은 방어수단이 없잖아. 뭐, 이빨도 날카롭지 않고, 뭐, 뛰는 것도 막 쏜살같이, 뭐, 사슴처럼 뛸 줄도 모르고. 그러니, 자기를 잡아먹는 늑대나, 이런 게 나타나면, 잘 잡아먹혀. 그러니까 이제 목자만이 자기를 보호하니까 그 목자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목자만 따라다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목자가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는 표현에 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냐고 하면, 이제, 목자가 양을 잃었다고 하면, 그거는 양의 본성상 잃을 수가 없어요. 왜? 목자가 가는 대로 양들은 따라다니니까, 잃을 수가 없어. 그 목자가 가자, 그러면 다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라오고 지 마음대로 가는 꼴통들이 있는데, 그 블랙십이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걔네들은 전부 뭐예요? 꼴통이야. 말 안 들어. 다른 양하고 달라. 그래서 제가 호주 멜번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교회가 그 폴란드에서 호주로 이민 온 교회예요. 폴란드 사람들이 다 교인인데, 호주에서는 폴란드 이민들이 다 잘 살아요. 호주 사람들은요, 헬렐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돈을 악착같이 벌라고 하지 않아요. 그저 느릿느릿 편안하게, 멕시코 사람 같아. 미국 가서 멕시코 사람들 보면
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 우리는 막 투잡 수리잡 막 뛰어가지고 막 빨리빨리 돈 세고 막 이러잖아. 그 사람은 그런 거 없어. 그 사람들은 적당히 해가지고 돈 조금 생겼다 하면 일 안 나가. 안 나가고 집에서 뭐요? 기타 들고 가족들하고 딩가딩가 하고. 그래서 이제 돈 떨어졌다 하면 또 일 나가. 이제 그런, 근데 호주 사람들 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폴란드는 뭐요? 이민이야, 이민. 이민. 그 옛날에 호주는 백인들만 이민을 받았거든. 우리 아시아 계통 안 받았어요. 그래서 백호주의라고 그랬지. 근데 폴란드 사람은 완전히 백인들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축 사고 일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처럼. 그래가지고 돈 다 많이 벌었어. 그래서 그 호주 가면 폴란드 사람들이 지은 교회가 제일 근사해요. 거기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묵은 집이 되면 은퇴 목사님 집이야. 폴란드에서 목회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이민을 호주로 온 분인데, 폴란드 사람들이 참 좋아요. 폴란드 음식도, 뭐 만두도 있고, 폴란드 사람들은 이 수프, 국물을 참 맛있겠네. 그래서 참, 그리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음식을 참 잘하셔가지고, 참, 맛있게 먹고 잘 지냈는데, 그 목사님의 이제 옛날 얘기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그때 한창 그 중학교 이렇게 쭉 댕길 때, 그때 이제 독일 2차 대전 때 독일 폴란드를 완전히 점령했잖아. 그래가지고 폴란드 청년들을 최전방에 총알바지로 내보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갔다 하면 죽는 거야. 죽었다 하면 폴란드 청년들이야. 그러니까 도망가야지.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양떼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아마 중3 뭐 이 정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가 된 거야. 목자가 된 거지, 이제. 그래서 양에 대해서는, 그래서 근 한 7, 8년을 그 산속에서 양지기를 하다가 독일이 항복했어.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독립하게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나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됐대. 근데 그분이 이제 양, 그래서 저도 양은 순하게 해서 목자만 따라다니는데 왜 여기 그 중에 한 마리가 한 마리를 잃을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 저는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그랬더니 아 그거는 블랙십이래, 꼴통양이래. 그런 양이 거기 있대. 그래서 양들이 그 숲 속에 그 버섯이 많잖아요. 그 버섯을 좋아한대.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 풀을 뜯고 있는데 저쪽에는 버섯이 많아. 그런데 버섯이 많은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양들이 아주 그 냄새를 좋아한대. 그래도 버섯 먹으러 안 가. 목자가 데리고 가야만 가. 그런데 꼴통은 간대. 자, 그런데
아하.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목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양들은 우리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을 잃어버렸다.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골통이 토끼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목자가, 그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토끼면 도망가면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이제 이것부터가, 이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도망가도, 잃었다. 우리 딸, 막내딸이 지가 잘못해서 그 비싼 아빠의 선글라스를 바닷물에 빠뜨려 놓고도 뭐라 그래? 아빠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거다? 그러면 아빠가 뭐예요? 맞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런 식인 거야. 같은 식이야.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가 누구의 죄가 되어버려? 예수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같은 맥락이에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목자 예수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계속 토끼 놈을 안 그러고, 그 잃은 것을, 자,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 다닌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꼴통은요,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씩은 토껴. 근데 그거를 그렇게 토껴도, 내가 잘못해서 잃었다. 하고,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 내가 목자 같아서 안 찾을 텐데. 찾아봐야 이 새끼는 또 토끼일 테니까. 근데 예수라는 목자는 찾아요. 찾아. 얼마만큼 찾아? 찾아내기 깔 때까지 찾는다고.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야. 우리를 찾아서 구원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목자는 그 99마리보다 이 꼴통을 찾으려고 더 애를 쓴다. 우리 같으면 뭐예요? 99마리 착한 놈들만 있으면 돼. 그 꼴통 녀석은 없어져도 할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지? 아무리 우리가 꼴통짓을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자, 이 한 줄, 딱 한 줄도 이렇게 은혜롭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줄 한 줄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한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가지고 이제 이 양들은 진돗개가 재빠르지도 않잖아. 뭔가 엉성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진창에 빠지기도 하고. 그럼 이 목자는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래서 4시간 찾았답시다. 목자 배고파 안 고파? 피곤해 안 피곤해? 네. 그러다가 뭐예요? 찾았어. 아, 이 자식이 여기 있어. 그러면 내가 목자로서 4시간 동안 찾아 헤매다가 지금 배도 고파 죽겠고 다리도 아파 죽겠고. 근데 이게 찾았어. 그럼 뭐라 그럴까? 이 새끼가! 응? 신경질 나왔나? 예. 네. 그런데 이 목자, 예수라는 목자는 찾아낸 즉, 예, 네. 또, 찾아, 뭐예요? 찾아냈어. 찾아내자 말자, 어떻게? 즐겁대! 즐겁고. 그래서, 기운도, 목자님도, 목자도 지금 피곤한데, 힘이 빠졌는데, 어떻게? 야, 임마, 너 배 안 고파? 어? 큰일 날 뻔했구나, 지금. 늑대한테 잡혀먹을 뻔했구나. 어? 자, 너 걷기 힘들지? 어떻게? 자, 내 어깨, 어깨 딱. 그래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친구나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뭐예요? 이런 양을 찾아내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양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의 몸을 가진 죄인들이야. 이 양을. 그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인간, 철저히 조건적인 사단의 생각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도 뭐요?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되어 있구나. 놀랍다. 예. 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 들으라고. 결국은, 뭐냐고 하면, 나는,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버섯 몇 개 따먹고는 길을 잃어가지고, 이 양들은 또 방향감각이 없대요.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합니다. 진돗개들은 뭐예요? 방향감각이 좋아요. 기똥차요. 우리 사랑이도 강아지 때, 우리 강아지 세 마리가 있었거든, 3년 전에. 근데 그 너럭바위로 이제 가면 콕 따라와요. 쫄쫄쫄쫄쫄 따라온다고. 따라오면 거기 올라가면 막 그 산 속에서 강아지 세 마리가 막 자기들끼리 막 뭐 동물 찾고 뭐 한다고 사냥 본능이 있어가지고 막 콱탁탁탁탁 하고 막. 그, 막, 어떤 때는, 이 진돗개는 사냥해가지고, 뭐, 냄새 맡으면서 동물을 쫓고 찾고, 뭐, 이럴 때는 주인 말 안 들어요. 그저 가자! 그래도, 막, 사냥할 때는 이게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와.
혼자서. 내려오면 한 중간쯤 내려오면 요것들이 후다다닥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방향도 다 알아. 그리고 어떤 때에는 여기 나는 여기 도착해도 안 보여. 그런데 한 시간 후에 되면 와 있어. 아, 똑똑해요, 요것들은. 요것들은요. 요것들은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각자 오줌 누는 곳, 똥 누는 곳을 다 정했더라고. 네, 정했더라고요. 네. 나무 밑에 하여튼, 이 요것들은 보통 놈들이 아니야. 네. 그 양은 그런 거 못해. 양은 반드시, 그렇죠. 양은 목자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지가 알아서 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은 여기 보면 꼴통 양이 있고 착한 양이 있어요. 그렇죠? 아홉 마린 착해. 예.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런 꼴통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야. 너희들처럼 착한, 뭐, 율법 잘 지킨다 해서 폼 잡고 하면 너희들은 지금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은 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구해? 꼴통은 도망을 가가지고 죽자고 고생하고 결국 뻘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매매 구원해 주세요 목자님 이럴 때 구원할 수 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이 꼴통들을 이 죄인과 세리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얘들은 잃어버린 양이야. 얘들은 지금 내가 구원할 수 있어. 얘들은 내가 하는 얘기를 지금 귀담아 듣고 있어. 너희들은 율법을, 나는 우린 율법을 잘 지킵니다. 하지? 난 구원할 수가 없어. 그렇죠? 왜? 그 율법 잘 지키고 우리는 의롭다. 우린 다른 사람들보다 천국 가기 훨씬 쉽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저 죄인들이나 세리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착하게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지고 나는 율법을 정말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전혀 없구나. 라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에게 뭐예요? 나는 너희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은 잃어버린 양으로서 지금 뻘구덩이에 빠져서 죄 온통 죄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나는 그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착한 양 99마리는 뭐예요? 아나운 머리보다 그 말은 너희들 같은 착한 양, 율법 잘 지킨다 캐쌓고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그보다
꼴통 토끼인 거 한 마리가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러면서 잔치를 벌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죄가 많은 우리 인간들일지라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오늘날 한 사람이라도 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본성적으로 보면 몽땅 죄인인데 감사합니다 할 때 천국에서는 파티가 벌어진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제가 방금 드린 말씀,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즉 이런 너희들이 볼 때는 절대로 천국 못 온다는 사람, 이런 세리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왜 회개할 것이 없어요? 우리만큼 율법 잘 지켜봐 이런 사람 회개할 게 없잖아. 그렇죠? 율법 지키는 그 자체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누구를 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착하게 삽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는 별로 안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아홉으로 회개할 것 없는 율법 잘 지킨다는 소위 의인, 너희들 같은 의인, 안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꼴통 한 놈 구원한 것이 훨씬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자, 이제, 멋진 얘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안식을 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 이제, 이 당시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화폐가 이제 그 지폐는 아니 없죠. 그렇죠. 지폐 기술은 없으니까.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동, 은, 뭐 철 이걸로 이제 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돈 이름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제일 가치가 큰 돈을 드라크마라고 그래요. 이 드라크마는, 요즘 한국식으로 하면, 5만원권이라고 할 수 있어. 미국식으로 하면, 100불짜리, 100불은 10만원 되겠죠. 요즘 13만원 되겠죠. 근데 그런 돈이야. 근데 어떤 여자가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 그때는 뭐 결혼하려면 지참금도 필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1불짜리로 벌어가지고, 이제
100불이 되면 또 100불짜리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10드라크마 한 개가 100불짜리라면, 이제 10드라크마 하면 1000불이야. 100만 원이야. 그래서 100만 원을 모았어. 그래서 여자는,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그거를, 100불짜리를, 1000불을 꺼내서 세보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자, 이제는 1000불을, 100만 원을 더 모으자. 그래서 차곡차곡. 그때는 뭐, 은행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방구석에다가 탁, 이제 숨겨놓고. 너무너무나 그 여자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10드라크마인데, 그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면,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 한 개가 탁 떨어져가지고, 떼그르르 굴러가지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뭐, 장롱 밑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난 거야. 이게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왜 찾아야 돼? 자기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예. 아시겠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원이란 것은 그 드라크마 주인이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너무 중요해서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100불짜리가 굴러서 가서 없어졌는데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쪽에서 더 급하다 이 말이야. 와, 놀랬죠? 거꾸로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떨어져서 떼그르르 굴러서 장롱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드라크마는 자기의 위치를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우리야.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딘 줄도 몰라. 그러나 이 주인 여자는 어떻게? 등불을 켜고, 장롱을 옮기고, 눈이 빠져라고 찾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구원이야. 자, 그럼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형편인지, 그것도 몰라, 나는. 그렇죠. 우리가 뭐,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해? 뭐, 구원이 뭔데? 천국? 천국 가봐야 하나님이 맨날, 이놈, 착하게 살아.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무서운 하나님 밑에서. 아, 나 안 가도 좋아. 죽어 속죄버리면 끝나잖아, 뭐.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뭐,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주인 되시는 그 여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다, 이거야, 필요해. 그래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자꾸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때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래, 이 자식은 천국 보내도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야. 너무너무나 정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성경절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뭐 이렇게 시시한 얘기를 써놨냐.
무슨 뜻일까? 이렇게 돼버려.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성경절을 읽고 해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려 또 찾는 데는데 뭐 그러고 끝나? 아니었죠. 감동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죄인이야. 그 죄인은 구원의 필요성도 몰라.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왜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주인이 누군 줄도 몰라.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소. 그때 그 아무것도 모르는 드라크마 같은 죄인을 위하여도 죽어 대신 죽어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또 찾아낸 즉 덕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뭐라 그래요? 똑같은 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할 거 없는 너희들 말고. 그래서 부디 너희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렇게 폼 잡고 우리만큼 율법 잘 지켜봐. 그런 거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이 율법이란 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이기.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여자를 쳐다보면서도 실제로 다른 여자하고 잔 일은, 바람 피운 일은 없다 그러면 율법 지킨 거예요. 행동으로는 바람 아직도 안 피웠어요. 행동으로는 실제로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롤렉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탐이 나.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벌써 뭐예요? 죄인인 것을 모르는.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나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려진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계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게 아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서 어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를 해주면서, 제발 좀 어떻게,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즉,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이 생각한 만큼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비유로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이거는 이제 더 재밌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예. 아, 여기, 이거는 이 비유는 정말 안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는 것이 더 확실히 나타나는 세 번째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하나님. 참으로 이 두 가지 비유만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참 태어나서 이렇게 모태교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구원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충성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에게 필요했어. 그 백불짜리가 그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 주인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로 인하여 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이 복음을 듣고 우리들의 유전자 생기 넘치게 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